먼저 한민재 팀장, 오늘 우리 개편전의 마지막 시간이신 거죠? 아, 네. 네, 맞습니다. 네. 너무 뭐 앞으로 어디에서 무얼 하시든 늘 응원을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네. 응원하겠습니다. 그 아쉬운 마음을 내일장 간판지 네. 종목에 담아주시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데 그 SKC라는 종목을 STC. 가져왔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그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한 15만 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또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또 회사의 로드맵과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. 네. 저번에 그 소개를 드렸을 때는 이제 실적과 그 동박의 이제 캐파 쪽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회사에서 이제 로드맵을 밝힌 게 2025년까지 회사 가치를 3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거래되고 있는 시총을 보면은 7.5조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의 로드맵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양극재랑 음극재 이제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소식이 또 나왔는데 일단은 음극재 쪽에 이제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회사랑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라는 네,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.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탄소계보다 리튬 전장 용량이 10배 이상 큰 실리콘을 활용해서 배터리 용량을 크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SKC에서 이 넥시온이라는 회사랑 지금 커넥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음극재도 나왔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사와 또 합작을 지금 추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은 뭐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 LNF처럼 이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. 아무래도 네. 뭐 2차 전지 쪽은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고 실제로 약간 대장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반도체도 지금 많이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미국의 AMAT라는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세계 1등입니다. 뭐 이 회사랑도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회사를 지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먼저 이제 어떤 반도체 쪽 혹은 음극재 쪽 먼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추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동박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네. 부각, 그 동박이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SKC 같은 경우에 동박 부분에서 세계 1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장이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시가는 마이너스 2%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장 막판으로 오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2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살짝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잡아드리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 16만 원 잡아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SKC 뭐 동박하면 SKC죠. 이제 양극재, 음극재 사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요. 그래서 그런지요.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그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. 지금 뭐 앞서 언급했던 에코프롭의 LNF는 뭐 오늘 좀 조정 받고 있지만 SKC는 연일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하창원 본부장. 네. YG 엔터 보고 계시네요. 네. 위드 코로나에 또 이제 콘서트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네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좀 봐야 될 시점이 그쵸? 아닌가라는 네. 또 시점이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뭐 SKC나 이쪽 워낙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또 같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빅히트 쪽 이제 BTS가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확정이 됐다 보니까 여러 엔터사에서도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. 라는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.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라고 조금 이제 인식을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기대감이 확실히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사들이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코로나 기간
기간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온라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그에 따른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이제 붙게 됐을 때는 매출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굿즈라든지 음반, 음원 관련된 부분들은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굿즈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뭐 블랙핑크 같은 또 이제 글로벌적인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YG엔터 같은 경우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9월 10일에 리사가 이제 솔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팬덤 자체가 유튜브에서도 뭐 800만이 넘고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팔로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강함이 일단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3분기에 또 블랙핑크 완전체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또 아티스트들의 주력적인 그런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다수 컴백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보다 더 음반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대한 기대감들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주요 엔터사들의 이런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시초에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조금 뭐 이제 시장이 불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21선 밑에서부터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.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 해당 라인 돌파해서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6만 3천 원 라인부터 6만 5천 원 라인까지는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 5만 1,500원 라인입니다. 이 해당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가 나왔던 라인이고 그 이전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때 엔터주들 중국 규제의 여파도 좀 있었잖아요. 네.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여기에 좀 어떻게 좀 경험을 해서 조금 견조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? 일단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한 부분이 다시 이제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이벤트로 한번 강하게 규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는 한 이번에는 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,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관련 주들 전략 좀 잡아봤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